기도를 되게 이상한 거래요. 뭐 10억입니다. 뭐 차가 필요합니다. 될지 안 될지 기도해놓고 나면 서로 더 찜찜해질 기도를 해요. 여러분, 친구한테 부탁하지 말건안 해야죠. 왜냐, 하고 나면 더 찜찜해지거든. 친구가 얼굴도 못 봐요. 괜한 부탁해놨다가는. 한 1억만 마련해줘. 그 뒤로 연락 안 되고 서로 못 만납니다. 자기도 민망해서 못 만납니다. 그런 짓 하지 말고, 하느님한테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, 하느님이 뭐든지 기도해라 다 들어줄게. 그럼 그때 기대하는 그 뭐든지가 뭘까요?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뜻 따르는 데 있어서 뭐든지 필요한 거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. 왜냐,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.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먼저 구해라. 성령 먼저 찾고, 정의로 먼저,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정의로 먼저 구해라. 나머지는 다 하느님이 주실 것이다. 이렇게 해놓고, 예수님이 돌아서서, 그래,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뭐든지 빌어라. 그러면 다 들어줄게. 그러면 저는 페라리요. 그러면 저는 100억짜리 한강가에 그 어떤 아파트요.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? 미친 거 아니냐, 그러겠죠. 왜? 지금 예수님 말을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. 오직 그분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나서 뭐든지 구하라고 했다고요. 그럼 또 다시 또 뭐든지 하면 또 설기 타시죠. 다시 요 마음이, 지금 이 마음이 감돈다니까요? 그럼 저 뭐든지 되나요? 눈치가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의 그 기도, 유명한 기도 있죠. 하느님, 그 평화의 기도인가요? 그게? 예. 내가 그 받아들여야 할 거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, 하느님, 제가 받아들여 어떻게 할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는 그런 평온함을 주시고,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는 용기를 좀 주시고, 이걸 잘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. 그럼 이분의 기도는 육바라밀을 바라신 거죠. 처음에 뭘 바라셨나요? 인욕바라밀을 바라시고, 인욕바라밀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. 두 번째는 정진바라밀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용맹정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세 번째는 반야바라밀을 얻게 해주세요. 이건 성령이 바로 줄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걸 좀 주세요 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선정바라밀입니다. 지금 육바라밀이 막 출동해요. 그래서 베푸는 게 오를 때 용기를 내서 베풀면 보시바람이 일어나고, 유혹을 이겨내야 될때 용기를 내서 이겨내면 지게바람이 일어나서 육바라밀이 온전해져 버립니다. 이걸 날마다 바라셔야 되는데, 성화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바라셔야 되는데,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벌써 정신이 딱 마귀의 세계에서 바라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. 좀 민망하셨죠? 저도 뭐, 그런데 저는 또 우린 고등 침팬치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. 항상. 그런 거 바라는 거 솔직히 얘기하세요. 솔직히 아버지 밥한 공기가 급합니다. 그거 먹고 나면 왠지 육바라밀 할 힘이 날것 같아요. 솔직하게 바라세요. 단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. 또 이것까지 너무 하면요, 인간적인 맛이 없어요. 왜냐? 우린 고등 침팬치입니다. 자,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에 살아도 요 분노, 탐욕, 음욕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. 여러분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지병이에요. 다만 크게 발병하지 않게만 잘 막아가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 나라 자녀입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천국에 계시나요? 지금 딱 보세요. 분노, 인색 이렇게 크게 내 마음을 점유하지 않은 것 같다면 그냥 그 크게 죄짓고 있지 않은 고등 침팬치예요. 이 상태도 안 돼요. 성령 안에 딱 뿌리를 받고 있어야 내가 하느님 자녀입니다. 성령 빠지면 나 이거 특별히 뭐안 하고 있는데요. 특별히 뭐안 하고 있는 고등 침팬치예요. 그냥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군데 마음이 안 쏠렸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과 그 자명한 진리를 누리고 있어야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있는 거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수시로 참나를 자각하셔야 됩니다.